그래서 지우가 22 하게 됐고요. 오케이, 22 열심히 하였습니다. 직업 묻고 답하기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직업이 무엇인가요?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그는 비행기 조종사예요. He's a pilot. He's a pilo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뭘 하나요?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휴,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해? 안 어울리게. 아, 그렇군요. 그는 무엇을 하나요?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She's a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키도 두 개씩 있어요? 오케이, 예, 그는 키죠. 키. 오케이, 그는 나의 남자 형제요. Who is he? He is my brother. 과학자. Scientist는 여기까지 소리가. Sci. On. Scientist 됐습니까? Scientist. Scientist가 아니고. Scientis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소방관은 firefighter. 그래서 fire는 쓸 수 있을 거고 fighter는 F I G H T E R. 그래서 I G H가 I 그흐가 아니고 그냥 I만 소리 나는 거야. 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오케이, 소방관들이 불을 끈다. 한번 읽어볼까요? Firefighters put out fires. Put out fires. 그다, 계속해서 경찰관은 police officer. 여기까지 소리가 police officer. 됐습니까? Police officer. 그 다음에 do 그쵸. 무슨 시죠? 그렇죠. 근데 he가 있으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고 I가 뭘 한다 할 때는 이 속에는 do가 들어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니 하려니까 여기 있던 녀석이 일로 가서 does he do 무엇을 하니 하고 싶으니까 what does he do 그렇습니까? 너는 뭐 하니 할 때는 what does you do가 아니고 what do you do죠. you니까 do가 숨어 있다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비행기 조종사는 pilot 어떻게 쓰죠? P I R L I L 그렇죠. 파일럿이죠. 파일럿드. 파일럿드. 뭐 이렇게 하긴 하면 한국 사람들은 파일럿드. 파일럿. 오케이. 파일럿. 오케이. 그녀는 쉬고요. 그 다음에 제빵사는 베이커. B-A-K-E-R. 그럼 베이크의 뜻은? 굽다죠, 굽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란 말에 이런 거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Baker. 오케이. 안녕하세요.